예, 2월 8일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등장한 한국. 한국이 드디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등장하고 있어요. 우연찮게 유튜브를 하나 뜬게 있었는데 제목이 코리안 시나리오 포 우크레인. 코리안 시나리오 포 우크레인. 누가 한 말이냐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고문, 전임 고문이었어요. 이 사람 아리스토비치라고 한 사람이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의 시나리오, 한국의 시나리오가 반복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라고 아마 오늘자 기사의 논문이에요. 한국 시나리오가 뭐예요? 한국 시나리오. 제가 오래전에 거룩한 계보라고 하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작년 한 4월달, 5월달쯤 올렸던 것 같은데, 한국 전쟁, 한국 6.25 전쟁과 그리고 베트남 전쟁. 60년대 베트남 전쟁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얘는 하나의 계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의 같은 이 전쟁들은 그 전쟁의 성격이 같단 말이에요. 같다고 얘기를 했었고 전쟁의 성격이 같으니까 결과도 같을 수밖에 없죠. 같은 결과. 그래서 DMZ 라인 38선이 꺼진 우크라이나에 38선이 생기는 걸로 그렇게 전쟁은 마무리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고문이에요. 전 고문이랍니다만 이 사람의 얘기입니다. 내용이 좀 재미있어요.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이렇게 시나리오 코리안 시나리오 포 우크라인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또 이왕 재밌는 얘기한 게 있는데 만약에 전쟁을 계속 수행하기 위해서는 40만 명 정도의 그야말로 훈련이 너무나 잘 되어 있는 병사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비, 나토의 장비들도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40만 군사가 있고 나토의 모든 군 장비가 있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는 이 전쟁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영상이 또 하나 있었어. 또 추천을 하고 싶어요. United States is finished. 제프리 삭스 교수.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 분인데 이 양반이 오늘 또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미국이 끝났다. 미국이 끝났나? 미국이 끝났을까?라고 하는 건데 제가 오래전에 또 비슷한 얘기를 했었죠. 미국은 절대 안 망합니다. 미국은 망할 수 없는 구조예요. 없는 피지컬. 피지컬 자체가 망할 수 없는 피지컬입니다. 근데 미국이 끝났다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패권 국가로서의 미국은 끝났다는 거예요. 미국은 The End라고 보는 거예요. 요거는 또 제가 오래전에 했던 얘기입니다. 국가 그러니까 특정한 지역 국가로서 지역 사회 혹은 국가로서 의 미국은 망할 수 없는 구조이지만 패권 국가로서 미국은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달러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달러의 어떤 패권적 지위 요게 우크라이나 전쟁의 기본 원인이라고 저는 봐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요걸 유지하는 것이 종이 돈이죠. 그러니까 피아트 커런시. 피아트 커런시의 속성, 피아트 커런시의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기본적인 원인은 피아트 커런시에 있어요. 피아트 커런시 체제, 요걸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럼 피아트 커런시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피아트 커런시야말로 불로소득의 원천이죠. 불로소득의 원천. 종이만 있으면은 종이 달러라고 하는 종이만 한국에 주면 한국에서 뭐 삼성의 그 반도체도 주고 현대에서 자동차도 주고 뭐 한국에는 뭐 값진 건다 주잖아요. 미국은 필요한 건 종이와 인쇄기기만 있으면 되죠. 그게 피아트 커런시 체제. 그게 이른바 기축통화 체제입니다. 피아트 커런시 체제나 기축통화 체제는 같은 의미죠. 통화 시스템. 근데 요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본질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본다기보다는 그렇게 보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게요. 어저께 올렸던 영상과 관련되는 재밌는 영상이 오늘 떴길래 보고 또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